안세대학교 김성애 총장의 소천에 따른 천국 환송 예배와 하간 예배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경기 파주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각각 가졌다. 아침 8시에 진행된 여의도 장례 예배에서는 이영훈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이어 파주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하간 예배를 진행한 후 10시 반경에 하관식을 진행하였다. 코로나로 대성전에서는 50명이 제한된 가운데 예식을 드렸으며 오살리 기도원에서는 내비 및 인사들, 언론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관식이 진행되었다. 한편 김성애 총장은 11일 오후 2시 반경에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소천했으며 유족으로는 조영규 목사, 일남 조유진, 이남 국민일보 회장 조민재, 삼남 한세대 이사 조승재를 두고 있다. 김성애 총장은 고 최자실 목사의 딸로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오살리 기도원 두 축과 한세대학교를 이어온 기독교 대한 하나님 성의 산실의 증인이었다. 하늘의 영광 보좌 천안종에 천안종에 형상을 입으셨네.